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생충 질환은 따뜻한 기후 조건과 인분을 사용하는 전통적 영농법으로 인한 생활습관 때문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병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고학 유산에서도 회충, 편충, 간흡충 같은 기생충의 충난들이 발견되고 있다. 경복궁 담장, 종묘광장의 흙을 조사한 결과 14세기에서 19세기 지층에서도 흙 1g당 최고 165개의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세기 전부터 기생충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63년, 복통을 호소하던 9세 여자아이의 뱃속에서 1,000마리가 넘는 회충이 발견됐다.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기생충 박멸 사업이 진행됐고 토양 매개성 기생충 감염률이 90%에서 거의 박멸 상태가 됐다. 구충제를 나눠주고 체변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흡충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부터 육회나 생선회 등 날것을 즐겨 먹던 식습관이 문제였다. 식품으로부터 감염되는 간흡충은 주로 조리를 하지 않은 음식에서 감염되는데 육회처럼 날것을 먹거나 민물고기 회를 섭취했을 때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 간흡충은 민물고기의 피부 점막에 달라붙어 비늘 사이에 피부를 뚫고 꼬리를 떼어낸 후 몸통만 어육으로 진입한다. 그러나 간흡충의 최종 수준은 포유류다. 어패류를 통해 포유류의 몸속으로 들어와 간에서 수십 년간 기생한다. 국내 기생충 질환 감염 중 1위를 기록한 간흡충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 원인 생물체로 지정했다. 간흡충에 감염되면 담석과 재발성 담관염을 앓거나 심지어 간암과 담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특히 강유역의 거주자들은 물고기를 생식하는 문화를 즐기기 때문에 간흡충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간흡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민물 생선회 같은 경우를 이제 민물 생선을 더럽혀 먹었을 때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간흡충은 주로 간 담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 담도 내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비 배설 물질을 내보내고요. 물론 이제 간흡충 자체도 간 그 담도와 담관암을 간에 있는 담관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